총무원관님 지금 네. 그러면 드러난 그 정황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이 30억은 40억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돈이란 말이에요. 유영하 변호사 통장에 들어가 있는. 그렇다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 30억 원의 수표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뭐 지금은 수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중으로 이 돈을 맡겼다라고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국정단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옆자리에 있었던 최순실 씨가 결국은 뭐 구속되는 사태가 맞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구속되고 난 다음에 자질구레하게 사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뒷일을 처리해줬던 사람이 윤 전 추하고 이영선 전 행정관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그 두 사람이 아무리 뭐 박 전 대통령의 믿음을 샀다 하더라도 뭐 사전 매각 대금이든 어떤 용도의 돈이든 간에 한 40억 정도를 덜컥 그냥 맡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.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. 그럼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뭐 지금 이제 수임료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이 정도 거액의 금액을 수임료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현실적인 우리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유영하 변호사한테 일단 맡겨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돈 관계나 뭐 돈 문제나 최순실 씨는 결국 이제 휴징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예. 그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한테도 재산상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의 어떤 측면에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돈을 맡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유영하 변호사의 아이디어 혼자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말 뭐 그 좀 그 해보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거는 지금 밝혀진 거는 없죠.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렇죠. 거는 없는 거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겠죠. 예, 근데 이게 정말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 정말 오지랖을 너무 넓게 부린 거라면 차라리 낫겠어요.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뭐 유영하 변호사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 그거 좋겠다라고 동의했다 그러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변호인단은 유영하 변호사 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변호사 업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최근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재산 30억 원이 변호인 선임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 위법 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봐서 변호사 윤리장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여기 계신 세 분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의심스러운 돈은 예. 맞잖아요. 그럼 이수 변호사 수사는 잘 될 수 있는지 저 돈조차도 추징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이게 추징이 되려면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맡긴 거다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. 그게 그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이게 수임료라고 계속 유지를 한 그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세금 신고도 하면서 여하튼 합법적인 형식은 다 갖출 것 같습니다. 아. 그렇지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정황은 분명히 있죠.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만약 재산 은닉을 하는데 공동을 한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범법행위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다른 변호사들 한 10여 명이 그렇죠.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서울 변호사에 징계를 요청한 상황인데요. 그렇죠. 사실관계가 더 뭐 극명해지면 그때는 징계 사안이 근데 이게 글쎄 그러니까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사자 소명 듣고는 끝이에요.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. 그럼 검찰의 이후 그 어떤 조치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수임료조차 유영하 변호사가 지급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어제 채널의 단독 보도 짚어봤습니다. 다음 주 총무원관님 지금 네. 그러면 드러난 그 정황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이 30억은 40억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돈이란 말이에요. 유영하 변호사 통장에 들어가 있는. 그렇다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 30억 원의 수표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뭐 지금은 수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중으로 이 돈을 맡겼다라고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국정단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옆자리에 있었던 최순실 씨만 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.
그렇지만 이 정도 거액의 금액을 수임료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현실적인 우리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유영하 변호사한테 일단 맡겨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돈 관계나 뭐 돈 문제나 최순실 씨는 결국 이제 추징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예. 그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한테도 재산상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의 어떤 측면에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돈을 맡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.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변호인단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변호사 업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최근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재산 30억 원이 변호인 선임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 위법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봐서 변호사 윤리장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여기 계신 세 분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의심스러운 돈은 예. 맞잖아요. 그럼 이수 변호사 수사는 잘 될 수 있는지 저 돈조차도 추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유영하 변호사의 아이디어 혼자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말 뭐 그 좀 그 해보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거는 지금 밝혀진 거는 없죠.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렇죠. 거는 없는 거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겠죠. 예, 근데 이게 정말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 정말 오지랖을 너무 넓게 부린 거라면 차라리 낫겠어요.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뭐 유영하 변호사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 그거 좋겠다라고 동의했다 그러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씨가 결국은 뭐 구속되는 사태가 맞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구속되고 난 다음에 자질구레하게 사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뒷일을 처리해줬던 사람이 윤 전 추하고 이영선 전 행정관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그 두 사람이 아무리 뭐 박 전 대통령의 믿음을 샀다 하더라도 뭐 사저 매각 대금이든 어떤 용도의 돈이든 간에 한 40억 정도를 덜컥 그냥 맡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.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. 그럼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뭐 지금 이제 수임료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